이야, 동순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마누라 하나만은 잘 만났다 아이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카더만은 내 인생의 최대 행운 아이가. 미친 가시나 그렇게 맞으면서도 견뎌낸 게 동순이 때문이란다. 그 가시나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기라. 동수야, 이 문디자스가 신의 마음에 아직도 내가 있는 모양이더라 말이다. 땅끝에서 만나다. 백일기.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녀를 보았다. 인적 없는 쓸쓸한 가로수길. 아직 녹지 않은 눈을 밟으며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유달리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뒤꿈치를 살짝 받쳐놓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쓰란 치마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마른 가지처럼 여의고 가늘한 그녀의 손이 동수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그녀의 같이 탄 손가락 끝을 살짝 잡자 그녀는 무너지듯이 와락 나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카톡카톡 잠을 깼다.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기가 파르스름한 빛을 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대각선 방향으로 줄을 쫙 그어대자 1시 23분 불닭 32,000원 서울 간 아들 녀석이 새 여자친구가 생긴 모양이다. 지난번 여사는 족발족이었는데 이번 여자친구는 주로 날짐승 일색이다.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던 자식을 못 믿어 카드를 믿기로 아들의 행동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 되레 족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욕 한번 던지고는 바로 수습해 버린다. 잘 놀고 있네, 지애비 골수 빼먹을 놈. 나의 하루는 기상시간부터 전쟁이다. 언제부턴가 시계 대신에 휴대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팍팍하다는 것이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지만 그래도 해가 솟아 인간의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과 부대끼며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집착으로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시 잠을 이루려고 몸을 뒤척여 보니 돌아놓은 화상은 벽처럼 등을 금세게 모로 세워두고는 코까지 골고 있다. 고까운 마음에 몸을 등지고 이불의 끝자락을 머리끝까지 당겨놓고 잠을 청했다. 마누라는 유독 까탈부리며 잠자리를 피했다. 피곤하다거나 일이 많다거나 씻기 귀찮다는 말을 달고 산다. 한마디로 남편이 싫다고 하든지 아니면 좋긴 한데 거시기가 안 좋다고 하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감질나다가도 이젠 아주 체념하고 산다. 아내는 아침마다 화장에 시간과 열정을 바친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가장 살아 숨쉬는 시간이기도 하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에센스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 사이에 기능성 제품을 첨가하고 선크림 베이스 파운데이션에다가 컨실러 파우더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라이너, 립글로스로 마무리한다. 아내의 집안 일상은 피부에서 시작해서 몸매 관리로 끝낸다. 음식, 운동, 의복 모두가 거기에서 거기까지이다. 그래서 아내는 어디 내어놓아도 보아줄 만하다.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가 내게 부러운 듯이 한마디씩 한다. 이야, 동순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마누라 하나만은 잘 만났다 아이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카더만은 내 인생의 최대 행운 아이가. 야, 일마들아, 니 내대어 보아라. 인생 최대 행운? 나는 마누라 스킨 로션보다 못한 기라, 이 자식들아.
동수는 혼잣말로 내갈겼다. 나는 피부 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아내에게 마뜩찮지만 지나치듯 물었다. 당신 남자 생겼어? 내가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 아내가 살강스럽게 능청을 떨었다. 그 말을 기회로 슬쩍 안아주자 질겁하고 펄쩍 뛰며 몸을 뒤틀었다. 아내의 외면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나 자신이 타인처럼 여겨졌다. 맞벌이를 하면서부터 기대해왔던 아침 식사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다. 화장을 끝낸 아내는 모조리 곧바로 지시모드로 들어갔다. 직장에서 목대 잡던 습관이 집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 할 일은 첫째 아들 잡비 송금과 둘째 녀석 학원비,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입금이다. 아내는 임무를 맡길 때마다 항상 이유를 곁들인다. 이 모든 게 다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럴 땐 당신이라는 말에 강세가 들어간다. 출근 준비로 가장 바쁠 시간에 카톡이 들어왔다. 발신자의 이름은 이분자. 그녀는 한 번의 지각 결석도 없이 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왔다. 그녀도 분명 집착형 인간일 것 같다. 단체로 보내는 편에 우연히 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이 된 모양이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외롭고 힘들긴 다 마찬가지야.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자신을 스스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남은 하루도 화팅합시다. 시바타도요, 이 분자. 이렇게 나는 남의 여자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출근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놓고 신문을 말아 가방에 넣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2까지 올라가 멈추었다. 위층의 단무지 공장 사장이 출근하는 모양이었다. 11층 문이 열리자 스포츠 머리에 말대가리 상을 한 박 사장이 가방을 메고 우두커니 버티고 서 있었다. 아침부터 심사가 틀어졌는지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고개를 까닥였다. 사장님, 요즘 경기 어떠니껴? 아, 요즘 씨발 욕 나오는구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화이바 뚜껑 열린다 아이요.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가야 김밥을 사 먹는데 김밥이 안 팔리니 단무지가 도통 나가지 않으니 참말로 미쳐버린다 아이요. 열받아서 저녁마다 골프 연습장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온다니까요. 말대가리 사상 말이 허술로 들리지는 않았다. 어제 저녁에도 뒷집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막상 밖에서 만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뭉때렸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영출이 새끼가 또 나와 어설픈 몸짓으로 교통지도 한다고 지랄을 떨고 있었다. 교통수신호도 자기 마음대로다. 바쁜 아침 시간에 무딸의 기지라는 놈을 경비실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놈이 왼쪽으로 가라고 손짓을 해도 따르는 사람은 처음 방문한 사람 외에는 없다. 그러나 자기가 신호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오도갑을 떤다. 이 새끼들 뒤질라고 환장했나? 대갈빵 확 작살 내뿌릴까, 씨발 새끼. 이제는 그 욕 듣는 것도 재미가 날 때가 있다. 녀석은 군대 가서 집단 구타를 당한 후 어느 날 갑자기 군복으로 갈아입고는 아침마다 아파트 정문을 사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문을 났으면 세탁소와 미용실, 치킨집과 식육점, 슈퍼마켓을 지나 당뇨빵집이 보인다. PC방을 지나면 동해직송 횟집이 있다. 이 가게는 원래 분식집에서 출발하여 매운탕집, 돼지국밥집에서 이제 횟집으로 바뀌었다. 가게 간판이 바뀔 때마다 저것이 언제 또 바뀔까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마저 들었다.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면 신호대기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악력기로 운동을 한다. 할일 없이 신호 기다리며 묵새기가 싫었다.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면 바로 내리막길로 이어진다. 그곳에는 파출소에서 아침마다 덫을 놓고 벌금 사냥을 한다. 나는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성스러운 의식처럼 시내의 이름을 검색한에 쳐넣고 엔터키를 때려본다.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 어쩌면 초등학교 시절 헤어진 이후 나는 줄곧 그녀와 함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성박숲 언덕배기에서 시내는 앞에 보이는 강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동수야, 난 커서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 아이가. 니는 바다가 싫나? 뭐라카노 갔으나, 마 나는 니가 좋다카마 나도 다 좋다카이. 니 내칸 결혼할래? 몰라이, 니 자꾸 날 놀릴래? 그라마 난 니하고 안 논다. 또래들에 비해 유난히 몸이 약해 보이는 시내의 갸날픈 허리가 꼭 끊어질 것만 같아 나는 와락 안아주고 싶었다. 그 뒤 나는 아버지 따라 대처로 이사한 이후로 그녀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녀와 연락이 닿으면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 위 차집에서 차를 마시고 싶다. 아내의 몰강스런 모습이 나의 언저리를 휘감을 때마다 나는 그런 상상의 갑옷으로 몸을 둘러댔다. 심도령이 뒤로 돌아누운 아내를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돌아누워 나는 그녀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잠이 들 때가 많았다. 회의 중에 휴대전화가 덜덜 떨었다. 어머니였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자 걸걸한 목소리가 대뜸 휴대전화 밖으로 튀어나왔다. 니 날 버려놓고 죽일락하나, 어이? 나 지금 너그 집에 갈란다. 내가 죽어도 너그 집에서 죽을란다. 니 빨리 와서 나 데리러 오너라. 그러고는 전화를 바로 끊으셨다. 그리고 즉시 또 전화가 왔다. 날 고마 뒤지도록 내비리지. 와 이리 병원에 가다 놓고 숨을 붙이놓노. 그래 너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그리고는 또 바로 전화를 끊으셨다. 재작년 심근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제는 요양병원에 계신 지 2년이 지났다. 날로 쇠약해서 가는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나올 때 복도가 끝날 때까지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바탕 전화를 받고 나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럴 땐 조용히 사무실 밖을 나와 평소 피지도 않았던 담배를 빼어 물었다. 어색하게 라이터로 불을 댕겼다. 한 모금 길게 연기를 빼어 삼키자 순간 기침과 함께 두 눈가로 눈물이 배어나왔다. 독하면서도 매쾌한 연기를 사정없이 몰아넣었다. 연기는 연달아 목젖을 타고 식도를 적셨고 나는 꾸역꾸역 밀려드는 경련으로 몸을 비틀거렸다.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 어머니는 나를 영천집으로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지만 싫다는 나를 빗자루 몽둥이로 등줄이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기어이 나를 내몰았다. 내가 바람 피우는 남편 대신이라도 되는 듯 분이 풀릴 때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형캉 붙어서 미친 난지라며 아직도 안 오노. 그래 그 잡년이 그래 좋더나, 응? 입술이 유난히 빨간 아가씨를 품고 술을 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혀꼬이는 소리를 듣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의 재촉은 더 심했고 나는 결국 볼랑글 언덕배기에 머리를 박고 한없이 울었다.
그 눈물이 지금 나의 몸속으로 매운 연기와 함께 흘러나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내를 떠올렸다. 그러면 그녀가 가늘픈 손으로 내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고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면 나는 어느새 평정을 되찾고 엄연한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내와 나는 한반이었다. 주색 잡기에 빠진 아버지를 둔 덕분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비굴하지 않으려고 인내를 질득했다. 몇 끼를 굶었어도 남이 거저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고 내가 시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제법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호랑이 선생님으로 알려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는 엄풍스런 공포의 대상이었다. 모가난 얼굴에 작은 눈이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어리숙하면서도 여럿서 보였지만 만약 우연히 옆에서 선생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담임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셨다. 아이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바로 알아차리고 벌써부터 몸조심을 하고 있었다. 교탁 앞에 들어선 선생님께서 책도 펴지 않으시고 대뜸 교과서를 교탁 앞으로 쭉 밀어두시고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다. 서동수 일 나그라. 나는 처음에 누구를 부르는지 몰랐다. 친구들의 눈총을 받고서야 허둥대며 일어섰다. 서동수 일나라는 말 못 들었나 새끼야. 내가 지난주에 니한테 뭐라 했는지 알고 있나?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들릴 듯 말 듯 말씀을 하셨다. 야 이 자식아, 공납금 안 갖고 올랐거든. 학교 오지 마라 안 카드나. 하, 이거 완전 도둑놈 신부 아이가? 돈도 안 내고 배울락 하는 거 보이. 나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는 장승처럼 서 있었다. 동수야. 예. 니 지금 가방 싸거라. 예? 야 이 자식아, 조선 말도 못 알아듣나? 가방 싸란 말이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책을 정리하며 나는 제일 먼저 내 뒤쪽에 있는 시내가 생각났다. 겨우 책과 필동을 수습하자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동수야, 이제 네 집에 가거라. 선생님, 네 지금 집에 가서 공납금 가져오란 말이다. 알겠나? 응? 선생님, 나는 애원하듯이 선생님 소리를 되뇌었다. 나는 네가 나가기 전에는 수업 안 할 기다. 알겠나? 아이들은 숨죽인 듯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 지금 집에 가도 돈이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빌고 싶었지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침묵은 결국 나를 교실 밖으로 몰아내었다. 나는 뒤를 돌아서며 차마 시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무섭도록 적막한 운동장을 혼자서 걸어나올 때 나는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등 뒤에서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돌아선 나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으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시내한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들어간다 해도 돈이 없을 것이 뻔했다. 학교를 나와 성밖 강변에 누워 하늘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에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이 지난 후 나는 누군가가 나의 이마와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눈을 뜨고 싶었으나 부끄러워 자는 척 했다. 보드랍고 가늘픈 손으로 나의 얼굴에 번진 눈물 자국을 하나하나 지워내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얼굴에는 뜨거운 액체가 떨어졌다. 동수야, 흐흑, 시내였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흘린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내려왔고 한동안 울고 있던 그녀는 내 얼굴을 다시 한번 쓰다듬고는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보는 듯 조용해지더니 자리를 떠났다. 그때까지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시내는 분명 내가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느티나무가 있는 이 강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뜨고 저 멀리 강둑을 걸어가는 시내의 뒷모습을 끝없이 바라보았다. 서 과장, 지금 여기서 뭐하는 기고? 김 부장 호출이다. 입사 동기 김 과장이었다. 뭔 일인데? 내가 아나 한번 가보아라. 요즘은 위에서 부르기만 하마 가슴이 쩍쩍 붙는다 아이가. 우리도 인자 다 됐는가 배. 어참. 김 과장은 아이가 넷이다. 위에 두 놈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 아이들 학비 조달이 버거워. 마누라까지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다. 2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굵고 까만 안경을 코끝에 걸고는 분청 머그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마누라가 구해준 더치커피라며 궤득 부리던 김 부장의 표정이 곰팡스러워 보였다. 서 과장, 니는 사교성이 그리도 없나? 그동안 어른들 제대로 안 모시고 뭐했노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배님? 무슨 일이 있는 깁니까? 나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무슨 일은 앞으로 네 처신 좀 잘해라. 이번 인사 조치에는 넘어갔지만 네 이름도 거론됐다 아이가. 명절날 눈 딱 감고 어른들한테 인사 한 번씩 해라. 니는 다 잘하는데 그게 문제인기라 알겠나? 자리로 돌아오는 내게 김 과장이 내 눈치를 살피며 힐끔 쳐다보았다. 돈벌이를 하고 있어도 마누라 등사를 배견하기 힘드는데 내년에 밀려나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 같았다. 아들 녀석들이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과외비에 학비까지 둘이 벌어도 빠듯한데 게다가 어머니 요양비까지 눈앞이 캄캄했다. 형님, 사실 우리 삼남매 중에 부모님이 형님한테만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요양비를 분담하자는 게 말이 되는 기요? 나도 마누라 보기에 영 불편한 기라요. 아,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네 이번이 마지막으로 돈 보내는 거라 생각하고 고마 형님이 알아서 하이소. 지난 명절 때 동생이 차집에서 차를 한잔하자며 대놓고 한 말이었다. 그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동생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들 처신하는데 좋았을지도 모른다. 남길 재산이라도 갖고 있는 부모를 모시면 건덕이라도 있겠지만 건질 게 없는 것이 뻔한데 더 이상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이다. 잡무 처리를 끝내고 잠시 오늘 인터넷 뉴스 검색 중에 문자가 왔다. 웅고회 정기 모임 9월 26일 금요일 7시 앞산 연가 가든 공공 웨딩 옆 전원 참석 요망 이번에 교장 퇴임한 형님 신임 회장 추대 총무 웅고 할아버지 자손들의 모임이다. 고향 과수원이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갑부가 된 정음이와 도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세기 아재 그리고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면석이 달수가 회의를 이끌어간다. 저들의 무용담이 난무한 술자리에서 여기저기서 우리 아재 군수로 보내자고 한번 소리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마, 우리가 남이가 우리 아재 군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철종 때 좋은 구품 하셨던 웅고 할배 집게 손 아이가 안 그렇나? 하하하하.
달수가 알딸딸한 소리를 해대면 파장이 된다. 종호 학원 아니셨지요? 퇴근 무렵 아들을 학원까지 태워주라는 아내의 문자를 보며 계단을 내려왔다. 회사 일로 나른해진 나는 아내의 지시가 떨어지면 항상 지나치게 긴장하고 당황할 때가 많았다. 사는 게 모두가 귀살쩍었다. 이럴 때 나는 아내의 모습 위에 시내의 형상을 겹쳐놓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면 어느새 나는 평온을 되찾는다. 퇴근길에 철탄산의 지게 걸린 노을이 아름다웠다. 나는 아침보다 저녁이 좋다. 노을이 하늘가로 어둡게 길게 늘어선 날이 좋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내려앉는 괴괴하고 쓸쓸함이 좋았다. 마침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전화번호였다. 나는 순간 군시럽게 긴장했다.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다. 여보세요? 혹시 서동수 씨 휴대전화인가요?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저 신인데 알아보겠어? 바닷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었다. 우리는 동해로 들었을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차 한잔 하자면서 동해까지 온 것이다. 운전하는 내내 시내는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나도 따로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저 동쪽으로 차를 몬 것이다. 시내는 친구 진숙이를 통해 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닷가 언덕배기 조그만 찻집 앞에 차를 세웠다. 갑자기 불어오는 찬바람에 휘청하는 시내의 어깨를 잡았다. 순간 움찔하며 몸을 틀어 빼내려다 나의 손에 어깨를 맡겼다. 어깨는 앙상하리만치 가늘폈다. 나는 옷을 벗어 그녀의 양 어깨에 걸쳐주었다. 찻집에 들었을 때까지 우리는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얹혀있고 창너머 방파제 사이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나갔다. 가끔씩 고개를 드는 시내의 얼굴은 신선스러울 정도로 파리해져 있었다. 말려들어간 듯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굴러나올 것처럼 짙은 쓸쓸함이 묻어있었다. 침을 삼킬 때마다 드러나는 보조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무엇인가 알아내리는 듯 그녀와 깊게 파인 눈을 멍하니 바라보자 시내는 이내 바닷가를 향해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탁자에 반쯤 다부하게 얹어있는 손을 살짝 잡았다. 시내의 손은 마들가리처럼 말라있었다. 흠칫 놀란 시내는 잡힌 손을 빼내려다 곧 내 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얼굴을 살짝 들어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내려놓은 다른 쪽 손을 마저 올려 두 손을 잡았다. 시내의 얇은 오른손 등에는 굵고 진한 상처가 대각선으로 나 있었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나는 그녀의 상처난 손등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시내의 파르르 떠는 진동이 내게 전해왔다. 그녀의 신선한 삶의 무게가 내게 잔잔히 밀려왔다. 시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내 서울로 이사했고 사분사분했던 그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재력가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 아름답고 순탄했던 그녀의 인생은 거기까지였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가정폭력은 그녀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은 온통 집섭처럼 부서졌고 급기야는 아이들까지 빼앗기고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혼 후 시내를 만났던 진숙이가 내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리고는 진숙이가 나와 헤어지면서 한 말이 아직도 나의 가슴에 유리알처럼 박혀있다. 미친 가시나. 그렇게 맞으면서도 견뎌낸 게 동수 니 때문이란다. 그 가시나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기라. 동수야, 이 문디자스가 신의 마음에 아직도 내가 있는 모양이더라 말이다.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수평선 위로 어선이 출렁거리며 선을 긋고 그 위로 갈매기가 날았다. 창가에서 말없이 바다 쪽을 바라보던 시내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펜션의 베란다 위로 짙은 바다 내음이 묻어왔다. 둥근 탁자 위에 회와 치킨, 그리고 맥주와 소주를 준비했다. 가끔씩 갈매기는 우리 주변을 기웃거리다가는 한 번씩 울고 방파제 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를 위해 소맥 칵테일을 준비했다. 그때까지 시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또는 예, 그래 뿐이었다. 나를 외면하다가도 간혹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투명한 소주를 품은 황금빛 맥주가 장거품을 머금고 그녀 앞에 놓였다. 나는 그녀에게 잔을 들고 건배를 권했다. 그러자 나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더니 살짝 건배를 하고는 조용히 맥주를 들이켰다. 그녀 입에 닿은 잔은 조용한 물결을 이루며 그녀의 목줄을 타고 끊임없이 흘려 들어갔다. 나는 잔바닥의 마지막 거품이 파르르 떨 때까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잔을 다 비운 시내가 빈잔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아직도 다 마시지 않은 잔을 옆에 두고 그녀의 잔을 받았다. 조용히 따르는 그녀의 새하얀 손목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안주 없이 술만 들이켰다. 빈병의 숫자가 늘어나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는 횟수가 늘었고 급기야 두 손으로 턱을 괴고서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는 한참 동안 술을 들이켰고 그리고 조각상처럼 얼굴을 두 손에 고정시키고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살짝 피하다가 다시 돌리면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귓불은 벌써 빨갛게 달아 있었다. 간혹 술기운을 못 이기는 듯 몸을 잠시 비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그녀의 우묵한 눈은 그간의 신선스런 모습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살랑거렸다. 시내는 머리카락이 길고 예뻤다. 숨바꼭질할 때 나는 술래를 빌미로 시내의 살랑거리는 머리카락에 홀려 계속 시내의 뒤를 따르자 시내는 재미있다는 듯 깔깔댔다. 서로 지쳐 털썩 주저앉은 우리는 허걱대며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도록 깔깔댔다. 시내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탁자 옆으로 기우뚱하자 나는 그녀의 몸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나의 팔로 쓰러지는 그녀를 겨우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몸은 안타까울 정도로 가벼웠다. 침대 위에 그녀를 놓이자 시내는 목을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목덜미에 나의 볼을 대고 조용히 엎드려 그녀를 안았다. 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볼에 전해지고 나서 그녀는 슬그머니 두 손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자고 있는 시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해수각의 야윈 모습도 시내의 아름다움을 지우지 못했다. 양 볼에는 자그마하게 보조개의 흔적이 보였다. 어린 시절 시내가 살짝 웃을 때 만들어지는 보조개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나의 서름과 고난을 잊게 하는 진통제였다. 그런 시내가 이렇게 파리한 모습으로 내 앞에 누워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관자놀이 근처에 멍자국이 보였고 볼에서 귀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상처 자국이 길게 보였다. 몸을 침대 가운데로 바로 모아두고 그녀의 겉옷을 벗겼다. 앙상하게 마른 몸매를 싼 재킷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미끄러져 나왔다. 조용히 걸쳐있는 두 발에서 양말을 벗기며
나는 그녀의 종아리와 발등에도 멍자국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묵은 상처와 최근에 생긴 상처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상처를 품고 있는 가녀린 두 팔을 꼭 잡고 그 발등 위로 입술을 대었다. 그리고는 껍질 벗긴 땅나무의 새하얀 속살 같은 손가락을 조용히 잡았다. 순간 양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뚝을 걷어올리자 비슷한 멍자국이 보였다. 나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올 한올 손가락으로 걷어 귀 뒤로 쓰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다.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는 조용히 그녀 곁에 누웠다. 성박 수양 버드나무 아래에서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내야, 니는 앞으로 뭐가 될락 하노? 히히, 나는 현모양처 될락 한다. 야, 니 현모양처가 무슨 직업인데? 우루메가 그러는데 여자는 모름지기 현모양처가 돼야 된다 카더라. 그러마 동수 니는 뭐가 될락 하노? 아, 나는 철학자가 될락 한다 아이가. 1학년 때 담임쌤이 철학자가 가장 깨끗한 직업이라 카더라. 풀내음이 얼굴을 간지리고 푸른 하늘 아래로 구름이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밀려갔다. 아, 그런데 시내야, 우리 이래 누워 있으니께 정말로 신랑각시 같다. 그제? 나는 말이다. 시내 니하고 결혼할 끼다. 나는 니만 보마 기분이 좋고 슬프던 마음도 확 없어져 뿌린다 아이가. 시내야, 와, 니 내한테 시집 오기 싫냐, 어잉? 나는 시내의 대답이 없자 손으로 시내의 옆구리를 툭 쳤다. 시내는 그 사이 잠이 든 것이다. 살랑바람에 시내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나는 머리카락을 한올 한올 잡아 머리 뒤로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조용히 코를 시내의 얼굴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엄마의 냄새가 났다. 아무리 냄새를 들이마셔도 질리지 않는 풋풋한 냄새가 정말 좋았다. 한 차례 바람이 불고 떨어지는 잎사귀가 나의 귀천을 스쳤다. 문득 정신이 들어 눈을 뜨자 나는 깜짝 놀랐다. 시내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만 내게 들킨 것이다. 양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만 벌떡 일어서서 읍내 쪽으로 냅다 달리는 것이다. 그 뒤로 나뭇잎이 떨어졌다. 나는 거칠어지고 창백한 시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초강한 얼굴에서 어린 시절 뚝방에서 보았던 시내의 얼굴이 겹쳐졌다. 동수야, 나는 현모양처 될 끼다. 그 목소리가 나의 귀전을 맴돌았다. 멍든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다. 떨어진 눈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턱 밑으로 흘렀다. 한번 터져버린 눈물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양쪽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다. 순간 내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적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녀의 양쪽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본 것이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선선한 바닷바람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수많은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온갖 서름과 고독, 그리움, 슬픔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을 거서 한없이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싶었다. 별들이 바람에 흔들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시내가 나의 어깨를 조용히 잡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녀의 손길을 느끼려 했다. 시내는 나를 기다려 주었다. 포근한 햇살이 눈가로 강렬하게 비치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 밝고 강한 햇살이 방 안을 비추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아련했다.
문소리가 나면서 시내가 환한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햇빛보다 밝아 보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성 깃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끓인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참치를 곁들여 만든 김치찌개는 감칠맛이 일품이었다. 시내는 내가 먹는 내내 나를 쳐다보았다. 밥을 두면 그 위에 참치와 김을 얹어주었다. 내가 밥을 다 비우는 동안 시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식사 중에 카톡과 문자 소리가 울렸다. 모임 중에도 저녁에 아들의 용돈 입금 잊지 말라는 소리다. 시내와 약속을 하면서 친구들과 모임 핑계로 둘러댄 것이다. 음식을 다 비우자 시내는 투명한 컵에 물을 내 옆에 놓았다. 그리고 커피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그녀에게 얼굴을 돌렸다. 자신의 커피를 적고 있는 표정이 그렇게 화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왔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신선한 바다 내음을 몰아왔다. 잔잔한 파도 위로 갈매기는 날고 저편 방파제 쪽으로 몇몇 사람들이 바다맞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쓰고 지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시내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시내도 모처럼 활짝 웃었다. 그리고 양불에 번지는 보조개가 밝게 빛났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시내 곁으로 갔다. 그리고 놀라 일어선 시내를 조용히 안았다. 시내는 저항 없이 내게 안겼다.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가늘게 떨리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나의 입을 조용히 얹었다. 그녀의 입술과 볼이 순간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려 나의 볼 가장자리를 적셨다. 두 손으로 그녀의 볼을 닦아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다시 나의 품에 와락 안겨왔다. 뚜르르 현장에 들어오니 갑자기 전화가 왔다. 진숙이었다. 동수야, 시내가 찻집을 개업한단다. 야, 가시나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가. 이제 시내 가시나한테도 먼동이 틀난가 보다, 그지? 지가 연락하면 될 낀데 나보고 연락하라 해서 전화 안 했나? 그래, 잘 됐네. 이제 시내도 빚 보고 살도록 네가 와서 축하해 줘야 안 되겠나? 시내는 아무래도 니를 제일 많이 기다릴 기다. 시간 좀 내보아라. 나 바빠서 끊을게. 가로수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맨발로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카페 앞 베란다 둥근 탁자 위에는 하얀 두 개의 쟁반 위에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다. 카페의 이름은 본 아미였다. 아침에 보내온 시내의 카톡에서 비치는 푸른 바다의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는 것 같았다. 여보, 아침부터 뭐해요? 나 먼저 가요. 서울에서 아들이 용돈 모자란다고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뭐했어요? 나는 얼른 전화를 덮었다. 알았어요, 여보. 아이고, 대답은... 나는 출근하려는 아내를 조용히 안으며 그녀의 귀전에 속삭였다. 여보,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데서 단둘이 식사하고 싶은데 어때? 갑자기 휘둥그레진 눈으로 피익 웃더니 몸을 빼며 말을 툭 던졌다. 싫지 않다는 기색이다. 애들 엄마, 그때 같이 밥 먹읍시다. 나 바빠서 가요. 이어서 몇 년 동안 연락 안 든 사촌 형님의 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야, 네 조카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다. 잊지 말거라.